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노란 딱지라고 불리우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 노란색 그 달러 표시 이게 이제 계속 붙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게 특정 정치 세력을 죽이려고 하는 구글 유튜브의 음모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런 기사들까지 뭐 정치권에서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로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해서 나온 것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재밌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몇 년생이세요? 저요? 예. 아까 그 뭐 82년생 김지영 나왔는데 김지영 예. 그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예. 네, 김지영 누나입니다. 저한테. 아, 김지영 씨가 네, 누나다? 네, 김지영 누님. 네. 아니, 그렇게 막 아예 그렇게 보지 않지만 네 어쨌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형인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밀레니얼 세대 네 이렇게 보여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공감 영화 보셨나요 혹시? 아 영화를 아직 네. 못 봤고요.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서 같이 보긴 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공감하는 가는 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가져온 거는 유튜브 노란 딱지 소위 네. 이제 노란 딱지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 노란 딱지라는 예. 말 자체가 저는 이런 뉴스나 뭔가 공식 용어처럼 쓰이는 것도 솔직히 좀 너무 재밌어요. 예. 왜냐면 이게 원래는 옐로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달러예요. 정확하게 예, 표현하면 예, 예. 그게 뭐냐면 유튜브 아이콘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그 마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예. 공식적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 영상에는 이제 초록색 달러 마크가 붙습니다. 아, 초록색. 네, 그거는 그리고, 뭔가 청신호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광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것. 그거에는 노란색 달러가 붙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그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노란색 딱지다 해서 뭐 소위 노딱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들이 언론에서도 노란 딱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네. 좀 이제 한 발짝 들어가 보면은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아, 이거 보수 특히 이제 보수 유튜버를 죽이려고 하는 구글의 음모 아니면 진보 세력의 음모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은 일부 이제 유명한 보수 유튜버의 그 새로운 그 동영상 클립 유튜브 동영상에 굉장히 많이 노란 딱지들이 이제 그냥 그 뭐 노란 달러 어려워 네, 노란 딱지로 하시죠 노란 우리도? 딱지가 네. 편해 네. 노란 딱지가 막 붙었다 뭐뭐 네. XX 연구소 뭐 이런 거는 본인들 동영상에 전부 다 붙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음모론적 시각이 이제 나왔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예.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미 제 채널이 2년 전에 노란 딱지 다 붙었어요. 예? 예.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1년 예. 전인가 1년 아. 반 전인가 예. 그 정도에 이미 제 거는 노란 딱지 다 붙었고요. 보수인가요? 보수? 저는 지금 영상 올리면 수익 예. 창출 아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예, 뭐냐면 예, 예. 일단은 이 노란 딱지라고 하는 이제 그냥 노란 딱지라고 할게요. 예, 예. 노란 딱지라고 하는 제도가 2017년 8월에 도입된 제도예요. 2017년 8월. 그러니까 예, 예. 이미 뭐 벌써 2년 다 되고 2년도 넘은 제도이고요. 이게 원래 생긴 취지가 처음에 이제 광고주에게 친화적인 영상들의 수익을 붙이기 위해서 생긴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최근 하루 이틀의 이슈는 아니고 예. 그 이런 것들이 뭐 계속적으로 알고리즘 자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이거를 들고 나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보수 유튜버들이 유튜브로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유튜버를 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뭐, 예. 이제 뭐 유튜버 보수 유튜버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예, 예, 뭐 예. 완전 상위권은 아니고 한 3, 4위권 혹은 5, 6위권이 되는 유튜버를 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들에 대한 예. 일종의 가상 시스템,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서비스의 수익 방식은 예를 들면은 모든 채널에 있는 영상에 광고를 다 달 수 있다는 기준으로 쳐서 예. 한 달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이제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조회수나 예. 이런 걸 가지고 수익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어 봐. 그 네. 수익 예측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확한 수익 자체는
어떤 크리에이터만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회수, 그리고 조회수와 함께 붙는 광고에 대한 기본 단가들, 예. 이런 거, 그리고 국가별 평균 단가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일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측하는 예측 범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이트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보는 두세 개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제가 어느 뭐 누구 사이트가 궁금하다, 얼마 네. 버는지 뭐 이를테면은 홍카콜라가 얼마 네. 버는지 궁금하다 하나 하면은 그 들어가서 보면은 네, 대충 계정을 넣으면 나온다고요? 네네, 뭐 기간이나 아니면은 일정을 치면 나오게 되고요. 근데 네. 말씀드린 대로 그건 추정치고 추정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모든 영상에 광고가 다 붙었다라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도 꽤 커요. 예를 들면 한 이제 보수 유튜버 같은 경우에 누군가요 이름이? 네, 뭐 이제 뭐 이름을 뭐 밝히자면 예. 네, 고성국 씨라고 하는 시사평론가 네, 고성국 씨. 보수 시사평론가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예. 한 언론사의 그 기사에서 예. 이 고성국 시사평론가가 예. 지금 노란 딱지 때문에 자기가 수익이 한 2, 30% 줄었다. 2, 30%? 네, 그런 얘기를 예. 했어요. 한 30% 정도 감소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녹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그 채널 이제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한 거고요.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광고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거나 광고를 계산하고 싶을 때 좀 쓰는 그렇군요. 공공연하게 많이 쓰는 사이트입니다. 궁금합니다. 네. 얼마 버세요 이분 그래서? 네, 그 사이트에서 보면 예. 이제 최근 1개월 동안 동영상 162개 정도가 나오고요. 한 달 동안 162개. 예. 그리고 유튜브 수익 예측 월 평균으로 나오는 게 한 2,162만 예? 원에서 3,700만 원 수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달에 지금 네. 2,1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온다고 네. 고성국 씨가 네. 유튜브에서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치죠. 그리고 예. 거기에서 이제 제휴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제휴 수익은 어떤 거냐? 이제 그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의 영상에 광고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광고라는 거는 유튜브 외의 수익이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에서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얼마를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계산해 주는 수익 예측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채널의 뭐 구독자나 아니면 조회수 이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제휴 수익. 그러니까는 제가 어떤 상품 하나 예를 들면 예, 예. 뭐 우리 커피나 뭐 책 같은 거를 내가 이 사람의 컨텐츠에 녹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보통 한 콘텐츠나 한 127만 원 정도 줘야 된다라고 지금 예, 예측을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치게 되면은 보통 그 평균가로 쳐도 한 월 2,500만 원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아, 2,500 더 되겠냐? 3,000만 원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그러니까 유튜브를 뭐 어느 정도 잘 되는 거긴 하지만은 네.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 달려드는 이유가 있네.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다는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뭐 그렇죠. 추정을 하자면은 네, 와. 뭐 유명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수익이 유튜브로 뭐 한 1억 선까지 나오는 게 추정치긴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이 테이블에 나오기도 하고요. 몇몇 보수 유튜버는 만약에 그게 모두 다 맥스로 됐다라고 하면은 7, 8천 이상도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 딱지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예. 30%가 줄었다라고 하면은 한 천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 감소되는. 그러니까 3천만 원 벌다가 쉽게 얘기하면 네. 2천만 원 버는 거 뭐 이 정도가 된다. 네, 그렇게 거죠.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까 전에 2017년 8월부터 네. 4월인가요? 8월부터. 네, 8월부터 이제 노란 딱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왜 그때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다가 오히려 그때 막 도입이 됐으면 그때 막 화제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왜 지금 후에 와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두세 가지의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에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은 어떤 언급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예. 뭐냐면 SNS상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그 글자와 함께 쓰여 있는 SNS 글들의 추이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월에 비해서 지금 2019년 10월 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군요. 저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2017년 1월에는 전체가 한 14만 건 정도 한 달에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2019년 10월, 뭐 8월, 9월 이때는 59만 건 혹은 60만 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언급되는 양이 한 2년 10개월 또는 이제 3년 그냥 쳤을 때 3년 동안 거의 한 4배 정도 월 언급량이 그만큼 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네요. 그렇죠. 아직도 유튜브... 그리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그렇죠. 여전히.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예를 들면은 관련된 키워드들을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키워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채널, 인기, 컨텐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노란 딱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곤 하지만 전체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관심 있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아, 예를 들면은 예. 상위권 키워드 뭐 작년이든 올해든 혹은 뭐 몇 월 달을 보더라도 500위권 안에서는 이 키워드를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겠죠. 왜냐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의 수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몇몇 유튜버들이 스스로 내 노란 딱지 때문에 내가 수익을 못 올린다는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유튜브 안에서 노란 딱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언급되는 유튜브 영상 개수 예, 혹은 컨텐츠를 예. 좀 찾아보게 되면 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언급량이 예. 저렇게 있는데 최근에 급증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자체가 2017년 뭐 8월 9월 같은 경우 한 달에 한두 건, 뭐 2018년 1월에도 한 10건 이렇게 됐거든요. 아. 그런 것이 이제 2019년도라서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한 7월 달 이후로 한 15건에서 한 2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이번 달에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에 대한 이슈를 같이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뭐 연구소나 이런 데들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한 달에 이제 이번 달에만 관련 영상이 한 68개, 70개 정도 나온 거고요. 이런 추이 때문인지 관련 SNS,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튜버들이 직접 만든 영상의 개수고 그리고 그거 말고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이런 노란 딱지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이런 영상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독자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언급량이 느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언급량이 느는 SNS 언급량을 보더라도 그 전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 이번 달만 해도 한 2200건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유튜버 안에 유튜브 안에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2017년부터 계속 이게 이슈가 됐어요. 아. 근데 그런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 몇몇 뭐 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그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 유튜버들에서 이런 걸 이제 이거 의혹이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갑자기 의혹인가? 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으면서 누가, 뉴스나 언론들에서 누가 이제, 주장을 예. 하면은 또 그거를 받아쓰면서 그렇죠. 의혹이 있나? 뭐 의혹이 있을까? 뭐 네. 이러면서 뭐 이제 계속 커지는 네 그렇게 커졌다라고 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네. 구글은 네. 보수를 죽이고 싶어 하나요? 한국의 보수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한국의 보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미국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까? 라는 생각을 미국 회사 구글은 미국 회사 맞나요? 네 그렇죠. 혹시 한국 회사 아니에요? 혹시 구글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알고리즘과 모든 것은 미국에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예. 도대체 이 노란 딱지 제도는 왜 생겼는가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란 딱지 제도, 예. 이게 처음에 얘기 나온 게 2017년 2월에 영국 더 타임즈에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나치 옹호 영상에 정부 광고가 붙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 그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는데 아, 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영상에 광고가 붙으면 당연히 싫을 거잖아요. 자극적인 영상, 뭐 네. 에로틱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자신들의 광고가 붙으면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품이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광고주들은 유튜브의 광고를 정말 파워 있는 몇몇은 직접 계약을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매칭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광고주들 입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들의 광고가 붙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유튜브, 그러니까 대형 광고주를 중심으로 2017년에 유튜브 광고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네 이럴 거면 우리 광고 안 하겠다. 그렇군요. 이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광고주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노란 딱지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017년 8월에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2017년 8월부터는 소위 말해서 광고주들이 만족할 만한 영상들은 광고에 대해서 수익을 붙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영상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붙이지 않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뉴스톱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뉴스톱에서 한번 기사를 쓴 거예요. 뭐냐면은 작년 4월에 네. 구글 본사 그 유튜브 본사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어서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런 광고주들의 컴플레인, 불만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제 좀 자극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게 광고를 안 붙이게 되니까 이 유튜브로 살아가던 한 그 일한 게 여성이었어요. 동물 보호를 네. 하는 분인데 이분이
급격하게 수익이 줄어든 거예요. 으흠. 근데 이분은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동물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총을 들고 가가지고 세 명을 쏘고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4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가 구글이 정책을 하나 바꿀 때마다 지금 이게 세상이 출렁일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게 민감한 문제가 되긴 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2017, 2018, 2019에 노란 딱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보더라도 2017년도에는 약간 게임 있잖아요. 예, 예. 게임인데 그 게임 영상을 그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저작권과 관련된 쪽에 노란 딱지를 많이 줬어요. 예, 예. 2018년에는 사회 이슈와 관련된 것 중에 말씀하신 대로 소위 좀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예. 뭐 뭔가 없는 일인데 내가 누굴 뭐 때린다든지 뭐 예, 이런 예. 공격적인 것들에 그래서 어떤 그 노란 딱지를 많이 붙이기 시작했고요. 예, 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저작권과 관련된 음악 또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쪽까지 노란 딱지가 좀 확대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은 도대체 왜 노란 딱지가 붙은 건가요? 뭐 에로틱한 거를 계속 올렸나요? 야한 거 올렸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보수인가요? 보수? 뭐예요, 도대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네, 저작권 침해? 네.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 쪽인데 아, 그래요? 왜 그랬느냐? 예, 예.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유튜브를 한 4, 5년 전부터 이미 채널을 만들어 IT 쪽이니까 관련돼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이게 영상 올리기 되게 좋은 플랫폼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왔던 방송 출연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클립으로 잘라서 제 홍보용으로 쓰려고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꽤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한번 광고를 걸면은 될까? 라는 차원에서 광고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광고를 걸었는데 몇 개에서 실제로 수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 절대로 이게 한 방에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그 처음에 메일이 옵니다. 예. 이거 자체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예, 이거 수익 자체가 예. 문제다. 그래서 그걸 뭐 수정하거나 냅뒀거든요. 예. 근데 냅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메일이 딱 오는 거예요. 예. 어느 메일이 오느냐? 너는 못 쓰겠어. 아무래도 이 인간은 안 돼. 아, 이거 이렇게 온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메일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메일 뭐 캡처도 보내드렸는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 페이지로 이동해서 유튜브 전문가가 신고한 특정 정책을 다시 읽어봐라. 나는 이거를 계속 이제 알고리즘과 사람이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가이드가 있는 페이지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데 저는 그리고 나서도 그냥 테스트로 한번 그냥 놔두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다시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이제 수익을 막아버리는 자, 이런 쪽으로 됐어요. 저희 이 국민TV에서도 유튜브의 정책에 의해서 노란 딱지가 붙은 클립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네. 다른 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의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저분이 점잖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40만 번 조회가 됐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노란 네. 딱지 붙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도 다 멘붕에 빠졌죠. 네. 아니 이게 왜? 네. 그래서 어필을 했어요. 유튜브 쪽에. 우리는 그런 내용 아니고 없는 것 같아 하는데 처음에 기각이 됐어요. 그쪽에서. 근데 한참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네. 아 우리가 착각했나 봐 미안하고 풀어졌어요. 네.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표현을 네. 지금 네. 미안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알고리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네. 제가 클릭해서 그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을 때 유튜브 전문가나 뭐 정책적으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어느 순간에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또 바뀌기도 하고 어느 날 또 갑자기 그게 노란 딱지 되기도 하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유튜브를 요즘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만약에 거기서 노란 딱지를 붙었는데 그럼 이게 왜 붙었나에 대해서 유튜브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 아.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가이드라인 정책에 위반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자체가 위반됐다고 나왔는데 어떤 게 위반됐는지까지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박지원 의원이 뭘 위반했지? 내가 욕을 했나 막 혼자 봤는데 그런 게 없어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정을 유튜버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썸네일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뭐 영상의 일부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예상치도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사람도 어느 정도 붙지만 아직까지는 알고리즘 기반이다 알고리즘 보니까 기반이다. 이게 학습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예. 우리는 어떤 거에 이제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예. 헷갈림이 있지만 이런 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유튜버들 국내에서도 2, 3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아젠다를 제기하는 정치 유튜버들이 많아지다 보니 지금 이슈가 된 거지 이게 뭔가의 뭐 의혹 또는 혹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범위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국민TV의 유튜브들인데 지금 노란 딱지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잘 몰라요 이게. 김준일의 핫식스 라이브인데 네. 그냥 라이브만 걸어놨는데 이게 노란 딱지 제한된 붙어 있고 네. 뭐 10월 24일 거 붙어 있고 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붙었는지.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대해서 이걸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유튜브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위반 가이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가 이게 한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자세하게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가이드라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보면 저는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뭐. 그러면 살색 많이 나오면 혹시 그러면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살색 타이즈 입고 한번 찍어보면 혹시 아 실제로 그런 걸로 초반에는 걸리기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알고리즘이 예.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 걸러내는 경우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성인 컨텐츠도 아닌데 성인으로 잡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알고리즘이 처음에 노란 딱지를 줬다고 이거 내 거 노란 딱지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 하시는 것처럼 계속 그걸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필을 해야 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뭐 유해하거나 위험한 컨텐츠가 컨텐츠 예.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제목이나 썸네일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제목에 살인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것 역시도 이제 노란 딱지를 붙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 예전에 네. 저희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네.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노란 딱지가 막 붙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네네네.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그렇죠, 아님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붙은 이유가 그런 거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정보성과 관련돼서도 이 저작권 예. 이슈도 아주 재밌게 풀러가는데요. 예. 저작권도 예전의 저작권이라고 하면 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작권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같은 정보의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것도 저작권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예.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를 우리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그 기사를 캡처한 거를 영상처럼 그냥 올리고 예, 예, 그리고 예. 뭐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읽어주는 이런 콘텐츠들이 기계가 있잖아요. 읽어주죠. 네. 뭐 오늘은 이렇게 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네. 것들도 저작권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노란 딱지가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요즘에 또 한동안 유행했었던 게 톡을 갖고 그러니까 톡 아이콘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예, 예, 예. 뭔가 야한 이야기를 하거나 예, 예, 뭔가 예, 그걸 맞아요. 갖고 막 자극적인 이야기 저도 몇 개 봤어요. 네. 그런 것들도 올해 초에 유행하다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다 노란 딱지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있군요. 네 이게. 그래서 노란 딱지와 관련돼서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한 몇 개월 되게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었다가 수익을 뽑고 잘 도망가고 잘 뽑아먹고 잘 뽑아먹고 튀는구나 다른 걸로 튀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채널 자체를 아예 옮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채널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채널이 다시 복구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메일만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구독자를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슈 때문에 올 한 두세 달 전에 한 95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던 유튜버 역시도 채널을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걸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기가 채널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노란 딱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한 6, 7월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지금 보수 쪽에 만약에 더 많이 붙는 게 사실이라면은 보수 쪽의 컨텐츠가 이게 보수라서 붙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 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볼 땐 이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에서 좀 자세히 봤는데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뭐 폭력 쪽이 보면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컨텐츠 그리고 저건 이제 기본 가이드고요. 예, 예. 저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내용에 보면 기타 부분에 민감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설명되지 않은 심각한 시사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의견 혹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뭐 최근에 발생한 테러
인명 피해를 남긴 사건,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에는 광고가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굉장히 네.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긴 하네요. 네, 추상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김준희 대표님은 유튜브가 그 소위 말해서 뉴스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플랫폼이니까 네. 뭐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플랫폼이라고 예. 생각을 하시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예. 누굴까요? 구글이 자기 계좌에 꽂아주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구글이 계좌에 꽂아주는데 예. 구글이 꽂아주는 게 결국에는 광고주들한테 받은 광고를 기반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중개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글이. 정확합니다. 예, 예, 예. 중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중개자 입장에선 당연히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올려주고 그리고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붙여줘야 광고주 입장에서 당연히 신뢰가 높아질 거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양면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양쪽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소위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진화되지 않았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이 조회수가 높으면 무조건 수익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들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을 넣든 본문을 넣어서 무조건 조회수만 올리면 그 조회수 곱하기 뭐 3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7년에 이미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왜 이슈가 됐느냐. 저는 이게 이번 조국 그 사태와 관련된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 관련된 게 이제 상당히 이 한국의 정치 관련 콘텐츠를 구글이 아주 알고리즘적으로 잘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고 생각해요. 아,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요. 네. 아시겠지만은 막 구독자가 거의 두 배씩 뛰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네, 거는 네. 그 유튜브의 트렌드를 제일 알 수 있는 게 핫동 영상.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예, 인기 있는 동영 탑백들이거든요. 예, 예. 지금 눌러보시면 정치 관련이 상위 100개 중에 지금 오늘 눌러보시면 10개가 안 될 거예요. 예, 예. 근데 한창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됐을 때는 상위 30개 중에서 20개 이상이 거의 이제 정치 관련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도 학습할 거리들이 상위에 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가 실제로 수익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들도 학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학습의 결과가 이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음모론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음모론의 기반이 되는 게 하나가 들어가서 영상에다가 신고를 누르면은 이게 노란 딱지가 붙는다라는 속설들이 굉장히 퍼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진보 성향의 분들이 보수의 유튜버 클립에 가가지고 신고 막 눌러서 노란 딱지 붙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네. 근거가 있나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초반에 얼마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절대로 그 잠깐의 효과고 예. 그거 자체가 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어떤 것 이제 이런 평가를 할 때 알고리즘과 사람의 수작업이 같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알고리즘이 1차로 걸른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고를 많이 받게 되면 신고를 많이 받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일종의 옵션 얼러팅에 뜨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본다 수준으로 볼 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영상이 너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는 영상이 막 100만 개, 1000만 개다. 예. 그럼 그것만큼 당연히 다 확인할 수 없고 또 그것 역시도 인공지능이 계속 패턴으로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것 자체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모든 걸 덮을 수 없다. 그것조차 학습을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가려내는 식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지금 그렇죠.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은 구글의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광고주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글의 정책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를 죽이기 왜 뭐 미국 회사가 왜 한국 보수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음모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예, 네. 네, 그래서 유튜브 부사장이 한 말이 있어요. 부사장이요? 네, 뭐라고 예. 그랬냐면 유튜브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표현과
광고주가 원하는 콘텐츠는 서로 다른 것이다. 아... 에,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유튜브가 자유로운 영상을 올려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는 계속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돈 벌 생각은 마라. 그렇죠. 돈은 광고주들을 위한 거를 니네가 만들어야 그게 돈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뉴스나 정치나 가치보다는 철저히 광고 기반의 영상 플랫폼이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고 오히려 안타까워할 것은 이러한 대안 플랫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이런 국민TV나 이런 것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 플랫폼이 없는 걸 더 안타까워해야지 유튜브가 이러니 뭐러니 이러니까 이걸 올리자라는 거는 한 기업에게 너무 어불성설이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진짜 시원하네요. 역시 악플이 달리지 않나. 여기 지금 칭찬이 네. 세게요. 아 그래요? 그럼요.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 기사를 읽으면 길고 어려워서 넘길 내용인데 이렇게 전달력에 좋은 분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이거 논문으로 비슷한 거 쓰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알고리즘 계속 바뀌어가지고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김준일의 핫식스 이 국민TV야말로 이 정도로 클린하고 청정한 그리고 밝은 내용들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욕설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많이들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면은 응원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유튜브 노란딱지 음모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